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동유럽 긴장감으로 인해서 지난 2주 동안 증시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 시겔 교수는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간밤 방송 인터뷰 내용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자,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한 타이트닝, 긴축의 양을 줄였다면 a big mistake, 큰 실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저는 연준의 레이트 하이크, 금리 인상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10 times important, 10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도 좀 공격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피력을 했는데요. 러시아발 사태가 긴축에도 영향을 주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는 제레미 시겔 교수인데 시겔 교수도 역시 뭐 고문님과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뭐 고수는 고수가 알아본다고. 네. 근데 제레미 시겔 교수의 지금 뭐 이 말뿐만 아니라 지난 작년부터 쭉 얘기하는 건 자, 우리 미국 장은 5 내지 10% 정도의 하락을 겪을 것이라는 게 항상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왔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절대 약세장이 아니다. 그래서 큰 흐름 속에 단기적 현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호들갑떨 이유는 없다. 우리가 이 쭉 올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뭐 상승하는 장에 있어서의 뭐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라고 보고 투자는 그 방향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런 거 하나 보고 덜커덕 놀라갖고 네. 우리가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뭐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기 변동성 확대는 단기 변동성 확대로만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를 해서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100%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것인가, 페드, FOMC 회의에서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시겔 교수도 고문님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간밤 원자재 가격이 들썩였습니다. 이 원자재 중에서도 메탈 딜러, 금속을 매매하고 있는 크리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현재 러시아가 dominates,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티늄, 백금과 팔라듐 시장에서 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팔라듐 가격은 올해 들어서 24%나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밤 석유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 가스와 알루미늄, 니켈의 밀까지 급등이 우려된 원자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다음 이야기는 역시 원자재 이야기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뭐 수순으로 이제 우리가 네.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가장 지금 영향을 미칠 업종을 보면은 반도체입니다. 네. 지금 팔라듐도 소개했지만 네온이라든가 이런 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지금 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올라가는 가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데 지금 뭐 반도체 업계 분들하고 몇 분들하고 뭐 네. 통화를 해보니까 네네. 지금 이제 재고는 충분하다. 재고는 충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 전쟁이 아니라고 판단들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일시적인 영향은 있을지라도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다른 원자재 상승에 뭐 향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계속 인플레이션의 어떤 자극제로서 계속 진행이 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유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유가가 지금 120불, 뭐 심지어는 150불 지금 상승폭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지금 지켜봐야 될 지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국제 유가를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이도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뭐 혹시라도 모를 사태에 좀 대비를 하면서 이런 거 원자재를 좀 공수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을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 증시가 하락하면서 바닥을 친 기술주가 많지만 전부 매수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이야기인데요. 최근 기술주는요 전반적으로 buy everything, 전부 싸니까 전부 사세요가 아니라 growth purgatory, 성장이 정체된 구간에 있습니다. 즉 선별적으로 진입하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바닥을 친 기술주가 있다면서 종목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일단 퀄컴 반도체 대표주도 눈에 띄었고요. 현금 흐름이 좋다면서 애플도 목록에 추가를 했습니다. 또 엑센추어, 하드웨어 관련 기술주를 피하고 싶다면 눈여겨보라라고도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럼 이렇게 마지막 셀럽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역시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연결해보시죠.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뭐 미국에서 가장 관심 가는 기술주들을 네. 좀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네, 이게요. 과거에 제 경험으로는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큰 M&A가 기술주 중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애둘러 얘기를 한 건지 그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기술주가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에 있다고지는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뭔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은 최근에 지금. 기술주 간의 큰 M&A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는 좀 적어진 상황 뭔가 하나 지금 제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보시는 건 좋겠고요. 무조건 지금은 펀더멘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드든가 특히 단기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회사 그러니까 뭐 전체 영업이익보다는 단기 이 숏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술주 중에서는 선별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고무님의 예상대로 M&A 큰 M&A 빅딜이 과연 일어날지 기술주들의 또 손바뀜이 일어날지도 한번 자세하게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럽원 마레지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